오늘의 1분 너바 소식 고고! 케빈 듀란트가 지난 멤피스전에서 레전드 알렉스 잉글리시를 제치고 통산 득점 21호 올라섰습니다. 바로 위 19위로는 빈스 카터가 있으며 듀란트와 100여 점 정도 차이나기 때문에 5경기 정도 뛰면 충분히 넘어설 것으로 보이네요. 러셀 웨스트브룩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오늘 덴버전에 출전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과연 버럭시 넘는 레이커스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되는군요. 그리고 유타는 웨스트브룩과 두 장의 1라운드 픽을 받고 마이크 콘리, 보얀 보그다노비치, 루디 게이 그리고 1라운드 픽 한 장을 레이커스로 보내는 데 관심이 있었지만 레이커스에서 이를 거절했다고 하네요. 스티브 커 감독은 클레이 탐슨이 시간 제한을 받고 플레이하는 것에 대해 다소 불만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도 탐슨은 시간 제한에 대해 시즌은 길기 때문에 이해해야 한다고 했으며 플레이오프 시즌에 맞춰 최고의 기량을 보여줄 거라고 했네요. 조엘 엠비드는 제임스 하든이 지금 굉장히 잘해주고 있으며 그가 자신감을 갖고 플레이하길 원한다고 합니다. 제이 크라우더는 현재 최고의 몸 상태이며 언제든지 경기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너바 소식 끝!